짧게 하시면 저도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좀 길게 준비했나. 아 먼저 이렇게 우리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임증 예배와 아 그리고 취임 예배를 위해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아일랜드 분들이 플라싱에 나가지 플라싱에 있는 분들 잘안 들어와요. 어 그리고 여기는 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톨비를 내셔야 됩니다. 톨비를 안 내고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나갈 때는 톨비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목사님들께 그런 조크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내놨으니까 나갈 땐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요즘은 또 나갈 때도 내야 합니다. 뭐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병 목사님이 무슨 이시, 이종의 뭐 종친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이종진 목사님을 저희 교회 에 모실 때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참 많은 달란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충성대의 섬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목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에게 목사님 축사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을 때. 성경에이 축하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대체 축하하는 것일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범위 안에서보다 훨씬 더 많겠죠. 성경에는 그렇죠. 범위 안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임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축하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역임을 받는 것. 그다음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역임을 받는 것이 또 축하할 일이죠. 어,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 가지 자기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 직분을 맡기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같은 일을 맡아서 어, 참 축하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 사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교가 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로서 이름을 불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선뜻선뜻 선뜻 전도사님이라 불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머리가 쏙 좋거나 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되면 세 가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죠. 두 번째로 이사 갈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됩니다. 뭐 조건 보고 환경 보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누가 부르더라도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목사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줄리아니 놀리치가라는 그뭐 구교 개혁 종교가 되기 전에 지도자였던 여성 지자의 가르침이 돼요. 이분은 항상 자기에게 세 가지 상처를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회개의 상처를 주십시오. 회개의 상처. 돌래부터 내가 죄의 의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나도 회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항상 내 안에 회개 상처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극률의 상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극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극률함을 입은 사람만 극률할 수 있습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극률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망향의 상처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망향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살수 있도록 내게 그와 같은 상처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 오늘 목사 한수를 받으시면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모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붙잡힌 바된 종으로서 귀의 쓰임 받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